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과연 2021년 대박나는 횡재, 어떻게 보면 횡재를 할수 있는 그런 띠와 대박나는 나이를 대박 횡재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횡재 대박 참 어려운 얘긴데요. 내년 신축년에는 대박이 나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 횡재를 할수 있는 그런 띠로 본다면 21살 뱀띠. 남자로서는 군인도 갈수 있고 여자로서는 한참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대학 졸업하고 전문대라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시험운, 학운, 뭐 취업운, 뭐 이런 게 지금 아주 그냥 쉽게 열려간다. 힘안 들이고 코푼다. 아, 손안 대고 코푼다. 뭐 이런 형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횡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 진출을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수월하게 힘안 들고 그러니까 손안 대고 코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1세 뱀띠 신축년에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는 45세 정사생 뱀띠인데요. 이 뱀띠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뭐 삼재다 뭔재다 한데 삼재라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삼재도 그냥 아주 돈잘 벌고 인간관계 좋고 가정 화목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사생들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밤길에 지팡이를 짚고 헤매는 형, 봉사가 헤매는 형국이죠. 그러나 내년 신축년에는 미뤄왔던 승진 아니면 실직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운, 횡재죠. 투자를 했다가 묶여있던 돈들이 슬금슬금 좀 풀려나오는 형국이고 문서도 보이고 그래요. 문서운이라면은 뭐 이제 뭐 없는 자동차도 한다 생길 것이고 예. 다시 복귀를 하면서 승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있던 자리에서 승운이 돼서 부서 이동도 있을 것이고요. 이혼했던 사람 돌싱이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배필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할수 있는 같이 갈수 있는 반려자가 또 이렇게 예, 나타나는 그런 횡재수가 지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금전운도 좋고 이제 뭐 취업운도 좋고 인연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배필운 이런 게좀 45세에서는 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은 이제 띠로 말하면 이제 쥐띠가 되겠는데요. 네, 쥐띠 이제 38세가 되죠. 그 많이 헤맸어요. 이 사람들도 침체가 돼 있어 갖고 음지였어요. 정말 돈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에서도 무슨 배신을 그냥 밥 먹듯이 당하고 38세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뭐 힘들게 살아왔지만 금년 이제 하반기가 동지가 지나가면서 내년에 대박이 난다. 대박이 어떻게 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장운, 금전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대인관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수 있어서 대박이다. 신축년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네, 하나만 더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기 그 닭띠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닭띠 29세의 닭띠 내년 신축년에 예, 이렇게 그 계유생 좋은 이동수가 보이고요. 결혼의 말이 오가는 경사가 또 경사의 말들이 또 오고 가고 하는 네, 29에 네, 9수는 뭐 세담으로 여기지 말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만으로 치면 28이 되겠지만은 내년에 들어가서는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해다. 나가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거 그동안 쌓아뒀던 노적봉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써먹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대박입니다. 뱀띠, 닭띠, 쥐띠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힘든 삼재를 격리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내년 신축년에는 아주 좋은 기운으로 전환이 돼서
대박이 나거나 뭐 횡재를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명주아 씨에게 곤란한 점 있으시면 찾아오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